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러면 좀 프리랜서 강사로서 좀 롱런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것 같아. 롱런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저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좀 추상적일 것 같긴 하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내 강사 일대와 제가 지금 교육 사업가로서의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 뭐냐면, 강의를 할때 사내 강사에서는 강사 마인드가 되게 강했거든요. 강사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하는 강의에 대한 강의를 좀더 잘해야 되고,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야 되고, 강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컨텐츠를 알차게 해야 되고, 사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업이라는 것으로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 내가 너무 이제 실무자의 마인드로만 너무 집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프리랜서는 나라는 사람이 대표거든요. 네. 내가 온전히 나라는 기업의 회사의 대표이고 사업가로서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하는 강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실무자의 마인드. 나는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의를 많이 또 따올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만 국한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가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사업가의 마인드는 내 강의를 들을 고객의 입장, 나를 섭외할 교육 담당자의 입장, 나에게 돈을 주는 그 회사의 대표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강의가 필요할까? 어떤 강의를 영업을 해야 될까? 어떤 강사가 필요할까? 사실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강사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되게 늦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를 하려면. 사업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업가 마인드. 근데 내가 나왔다? 내가 나만의 기업으로 차렸다? 그거는 사업자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이 사업가의 마인드로서 모든 일을 알아보고 모든 일을 처리하고 강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 더 많이 불러주는 데가 있고 더 많이 나를 써주는 데가 있고 내가 더 즐겁게 또 나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저도 거의 한 3년 차에 이걸 깨닫은 것 같아요. 강의를 한지 8, 9년? 그 정도인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로 나오면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강사와 그렇지 않은 강사에 롱런하는 게 다른 것도 맞고, 그걸 갖추지 않으면 결국은 안정적인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나를 울타리 안으로 넣어줄 회사로. 근데 내가 만든 내 울타리가 있으면 그 울타리로 갈 필요가 없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만든 울타리는 얼마든지 내가 쌓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내가 뺄 수도 있고 그런 울타리거든요. 그래서 그 울타리의 맛을 느끼게 되면 산에 갈 필요가 없죠. 산에가 생각이 안 나죠. 저는 산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출근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막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힘들다, 강의가 정말 없다, 코로나 때 이렇게 힘들어서 강의 없는데 월급 받는 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까와 같은 사업가 마인드를 갖죠? 그러면 내가 하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내가 하는 강의의 영업 방식과 영업의 속도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블로그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해도 유튜브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영업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프리랜서로 나오면 그런 마인드, 사업가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라이프해킹 스쿨에 올린 프리랜서 강사로 살아남는 법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강의에서는 강사로서 강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 기본인 거지. 당연히 잘해야죠, 강의는. 강사니까. 강의를 딜리버리하는 능력과 컨텐츠를 전달하고 컨텐츠가 탄탄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만 끝나면 절대 안 되고 플러스로 알파가 반드시 있어요. 사업가로서의 접근할 수 있는 마인드. 근데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않으면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몸소 깨닫기 때문에 알게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왜냐면 나는 강사니까 강의만 잘하면 되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저 회사에서 파트너 강사님들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제안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보는 내용도 달라지고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거를 갖는 거는 제가 봤을 땐좀 무리예요. 하지만 강사님은 강사 마인드는 무조건 갖추셔야 돼요. 지금은. 네. 그거를 2, 3년 정도는 강사로서는 일단 내가 정말 자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의 경력도 많이 채우셔야 되고
출강 이력, 어떤 회사의 다양한 어떤 이력들 뭐 이런 것들, 강사님의 컨텐츠의 프로그램의 버전들도 다양하게 만드시는 단계. 그게 강사 마인드.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업가의 마인드가 필요한 단계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